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자 그리고 그렇게 바라던 1대1. 네 드디어 1대1. 아, 손 잡아야지. 이렇게 하고 싶어. 손 잡아야지. 아 너 옥순 씨 1대1 데이트하니까 표정이 다르네. 아, 기분 좋아졌네. 아. 나를 보고 무섭진 않았어 처음에. 무서웠어요. 나 무서웠어? 응응. 근데 전 그렇게 생긴 사람 좋아해요. 아 그렇게 생긴 사람? 응. 아니 자꾸. 절대 잘 생겨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저도 농담이고. 너무 잘 알고요. 이게 남자들은 약간 얼굴보다는 피지컬이 멋있어야 멋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열심히 운동해야겠다. 저는 그래도 멋있다고 뽑아줬잖아요. 내 눈에는. 감사합니다. 영광이죠. 그래서 여기 와서 또 막 그걸 느꼈어요. 아 이게 아무리 조건 좋고 나이대 비슷하고 막 이런 걸 맞춰서 매칭을 시켜도 일단 내가 남자한테 남자라고 호감을 느끼는 게 먼저 선조건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뭐 이런 면도 있는지 없는지는 그 다음부터 따질 문제예요. 나 좀 너무 외모지상주의 같은가? 멋있다는 칭찬을 하려고 계속 돌려 말한 거였어요. 근데 확실히 1대1이라 서로 대화가 지금 처음으로 약간 진짜 이제 좀 둘만의 대화를 나누는 거. 맞아, 얘가 이게 모아지잖아요 이제. 네. 추궁, 압박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이거 시켜야 돼. 오, 조심 조심. 여기 있더라고. 어, 이거. 근데 슈퍼 데이트니까 이거 먹어야겠다. 야, 통영이 먹어야지. 그러게. 어, 궁금하네. 사진 찍어도 되는데? 지금 남겨놔야 되는데? 20만원짜리 언제 가서 먹나? 그니까 우와 진짜 맛있겠다. 근데 해산물로는 차상급이 나오겠죠. 어, 방금 좀 깜짝 놀랐어 진짜. 너 우리 친구 너무 좋아하는데. 연어 역시 맛있어. 연어 역시. 아 영호님이 그때 1위한테 가라 그러고 너가 나 1순위야 라고 얘기하라 그랬었잖아요. 아, 그때 뭐 들리지도 않았어. 아니 근데 그때 그거 안 하고 하기 싫다고 했잖아. 오! 그게 뭐 원래 그 뜻이 뭔지 알아? 그게 우리 다 진짜 화난 줄 알았단 말이야. 뭐야 왜 저래 왜 저래 내가 이랬다. 뭘 잘못했다고 약간 이랬는데 알고는 그게 아니고 순자 들으라고 한 소리였대. 오 아 귓속말별 하고 싶지 않은데. 왜? 아 귓속말별 하고 싶지 않은데. 왜? 그냥 앞에서 하셔도 돼. 네. 내 마음속에 일순입니다. 어제 혹시 그 제 옥순 1 선픽하러 갔잖아요. 아 저는 이민 타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 좀 안 멋있었어요? 그런 거 없었는가? 네. 아 전혀? 난 싸우는 줄 알았어. 나도요. 그 순간에는 너무 순자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싫었지. 그 말 아. 순자가 아니요. 신경 쓰이니까. 그러니까 아 그럼 멋있지. 아 그러니까 이제. 아 이게 그거 나 아, 순자를 생각해서 한 거구나. 근데 솔직히 난 아직 순자 옥순이 50대 50이거든. 그렇지. 응. 순자 들으라고 한 소리였대. 나를 아주 이용했구나. 아니 이용한 건 아니고. 이용한 거 아니지. 아니, 근데 옥순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아니 어쨌건 목순한테도 이제 영혼은 잊어라 뭐 이런 거 아닐까? 혹시라도 마음에 좀 있다면. 그래가지고 우리 그 얘기를 나중에 듣고 완전 멋있었던 거네. 안 하면 안 돼. 그게 왜 멋있어? 나는 이용당한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어째 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 입장에선 별로. 난 좋지. 내 입장에선 좋지. 왜냐면 뭔가 약간 목순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한 느낌을 준 거잖아. 아 근데 그 말도 그래서 결국은 뭘 했는지 알아. 그러니까 막 이거 나한테만 하니까 안 들릴 거 아니야. 뭐 내 마음 좋게 하더니만 그냥 거기서 끝냈어요. 아 진짜? 말 안 했어요. 끝까지 안 하고? 뭐 하자는 거지 약간. 그래서 나는 나쁘지 않았어. 솔직히. 그래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같이 있는데. 바나나를
너한테 관심이 있었으면 네가 바나나를 아침에 뗄 때 자기가 떼줬을 거라는 거야. 근데 뭐 제가 거기 키가 안 닿고 이러시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까치발도 안 들어도 돼요. 그냥 툭 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어, 저 바나나 먹는 걸 봤어요? 이제 그때는 뭐 이렇게 없었으니까. 남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네. 아니 막 이제 그때 했던 헛소리들이 아 뭔가 조각이 맞춰서 어 막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제가 막 계속 뭔 말을 하고 싶은 걸까? 막 계속 그 너무 이해가 안 가고 있는데 아 근데 그게 그 뜻이었구나. 아. 이미 선택 자체를 잘못해서 네 바나나를 떼줄 수 없었다. 짜증. 아 짜증.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볼 때마다 뭔가 기분이 내가 애매했구나. 그리고 막 인터뷰에서 그분이랑 말이 안 통한다. 아씨 또 기분 나쁘네. 저 옆에 서서 그 1순위는 너야 이거 하기 싫다고 한 거였대요. 그걸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그 말을 왜 하기 싫다고 하는지도 몰랐고 그날 데이트 때 저는 경수님하고 둘이 놀 수 있었던 기회를 날린 거잖아요. 그분의 실수로. 그리고 은근 씨가 오해를 또 하네? 또 저 빼고 다 한다는 게 전 또 화난다는 에? 거죠. 아니, 무슨 말이야? 저한테 저지른 실수인데 저만 빼고 다 알아. 경수님이 말해준 거잖아요. 순자님도 알겠죠. 그 나한테도 사과를 해야지. 그때 내가 말을 못한 게 이런 이유에서도. 왜냐면 경수도 정숙님한테 쌈 잘못 써서 왼쪽을 내내 사과하고 다녔잖아요. 근데 저는 왜 사과를 못 받는 거예요? 좀 그랬어요. 근데 이 방송을 보고 옥순 씨가 거울 치려고 그러잖아. 봐야 돼. 봐야 돼. 이건 봐야 예민해요. 돼요. 예민해요. 하나하나 너무너무 용의부여해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 막 이거예요. 아,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진짜. 그것 때문에? 네. 나 때문에? 막 저는 막 약간 안 그렇죠. 막 저는 별로 갈등을 그렇게 막 좋아하는 사람들 경쟁 뭐 이런 근데 거. 근데 갈등은 없었어. 아무것도. 갈등도 없었고 경쟁도 없었어. 경쟁이 왜 없어요? 왜 있어? 여럿이 있다는 거 자체가 경쟁인 건데. 아, 그 자리에서? 아, 그치, 뭐, 그치, 그치. 약간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본인이 그렇게 여지를 주면서 나를 좋다고 선택을 하면 제가 다른 분들한테 되게 불편한 지금 제가 지금 되게 힘들 거란 생각은 안 해봤어요? 아프겠다. 아, 계속 도루마무야. 도루마무야. 네. 계속 돌려. 본인들이 좋다는 사람이 저를 좋다고 한다고 하면 저는 그냥 그것만으로 되게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아 눈치를 본다고? 그러니까 제가 막 여기서 좋은 일이 있어도 저는 아무한테도 말을 못해요. 왜? 사랑이 돼버리니까요. 그것도 그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네. 그렇죠. 저 뭐 여자들 그렇게 해봤자 7명이고 같은 방 쓰는 사람 3명인데 뭐 영훈님이 내가 원픽이 아니었는데 그냥 나를 찍은 뭐 왜 의도는 모르겠는데 원픽이었는데 사실 거기에서 그렇게 된 약간 아니 뭐 의도는 아니 뭐든 간에 상관없어요. 그것도 저는 지금 기분도 안 좋은 상황인데 심지어 그때는 진짜 내가 1인가 보다 거짓말을 하지 않은 이상 장난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나를 1로? 그쪽이 나를 1로인데 두 사람은 내 몸매잖아요. 그치. 내가 되게 힘들 거라 생각. 아니 당연히 힘들지. 아 그거 당연 알지. 언니 아무. 그러니까 나도 그래가지고 왜냐면은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서 더 나오라는 말을 잘 못 하겠는 거야. 근데 아무도 내가 그런 게 힘들 거라 생각은 안 하나 봐요. 왜? 저보고 왜 안 좋은 기분이 너무 좋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맨날. 아 근데 사실 그거는 있지. 왜냐면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아 뭐야. 힘들겠어 안 울어. 안 울어. 울진 않아요. 이거는 경수야 하면서 왜 얘기했어? 왜 얘기했어? 이거 경수가 잘못했어. 경수 당신이 목숨 풀어줘. 아니 근데 사실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좋다고 안 할 수는 또 없잖아. 좋으니까. 아 그죠. 근데 아무튼 제가 그래서 되게 그치, 지금 아니, 막 그치. 잠도 못 자고 막 너무 사실 그래서 그게 조금 너 어제 되게 사람한테 얘기한 것 중에 그러니까 어쨌든 일단 나는 일단 확인하고 온다 싶은 게 되게 더 많았잖아. 뭐가요? 일단
옥순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게 더 자꾸 나한테 있었잖아. 그러니까 뭔가 잘 지내고 좋은 얘기를 하고 그런 거보다. 아, 근데 내가 그냥 약간 좀 더 힘들지 않나, 아니면 뭐 잘 지내는 어쨌든 근황이나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서 물어봤었으면은 좀 그런 걸 좀 대화를 했어서 좀 나았을 텐데라는 말을 어제 계속 했거든. 그래서 좀 미안했지. 미안해서 미안하기도 했고, 그래서 좀 미안했지. 미안해. 풀렸나? 풀렸어요. 미안해. 야, 눈 또 돌아왔다. 아. 방금 눈 돌아왔어. 옛날에 그 드라마 M이에요? 뭐냐면, 옥순 씨 눈이 약간 자동차로 따지면 스포츠 모드예요, 화날 때는. 네. 스포츠 모드인데, 지금은 약간 노말로 돌아왔어요. 컴퍼트로 돌아왔어요. 네. 그리고 아까도 사실 만나서 그런 걸 물어보고 싶긴 했는데, 그런 걸 물어보면 그냥 분위기가 좀 무거워질 것 같았어. 막 둘이 원픽이 나라고 막 하면 제가 막 그냥 기운 없이 있으면 뭐 집에 있었던 건 난데 너가 좋은 건데 왜 자꾸 너가 우울하게 있냐고. 또 내가 어떻게 알아. 내 나를 일부러 일단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그때까지는 나는 모르는데 거기다 또 영훈님까지 그렇게 그때 하니까 그 방이 나한테는 얼마나. 그지. 그냥 한 번에 먹어야 돼. 목이 왜 이는데? 어? 목이 왜 이는데? 안 와요. 아직 있어. 아, 근데 그것도 그렇게 어? 의미 없는 짓이었으면 차라리 애초에 하질 말지. 내가 그렇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잖아요. 저 옥순 씨가 나는 좀 짐작이 되는 게 이 사회에서 굉장히 좀 뭔가 많은 대시도 받고. 네, 그런 거 같아요. 사실 네. 내가 이렇게 내가 좀 소외감을 느낀다든지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었던 거야. 그래. 없었는데 맞아. 여기 들어오니까 얼라려? 생전 경험해보지 못했던 막 다양한 감정들이 올라오니까 나도 울투더컥 하는 거죠. 그건 이해해요. 아무튼 다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럼 내가 오히려 더 빨리 매번 꺼내주는 게 더 좋은 건가? 근데 또 그렇지도 않잖아, 사실. 아니, 잘 그게 나았을지도 모르죠. 네. 애초에 확고하게 있었으면은 그분들도 빨리, 아예. 빨리 다른 길을 찾았을 수도 있잖아. 그럼 내가 계속 밖에 꺼내줄게. 아니, 들어가지 마. 그냥 옷만 따뜻한 거 하나 챙겨서 나와. 그럼 내가 계속 밖에 꺼내줄게. 아, 또 금방 풀리잖아요. 아, 다행이다. 옷만 따뜻한 거 하나 챙겨서 나와. 지금 계속 그래서 잘 못 자고 있잖아요. 근데 경수도 참 성격이 화를 안 낸다. 절대 안 내. 진짜 제가 저 상황이잖아요. 저도 눈 돌아요. 뭐 물론 저런 일을 만들진 않죠. 네. 남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저렇게 막 몰아치면 진짜 눈이 돌든지 아니면 납작 엎드려서 미안하다거든지. 근데 미안하다고 하면 계속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돼.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내가 먹고 이게 볼살이라고 했던 거 아니야? 그럼 이게 그 맛이 난다고. 뭉티기.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응. 맛있다. 피곤함, 슬픔, 짜증. 맛있어. 좀 좋은 혼돈이네. 많이 이렇게 있어요? 이 사람이랑 얘기하면서 웃는 옆모습만 봤거든요? 옆 얼굴만? 근데 이제 저보고 정면으로 가까이에서 웃는 거예요. 웃는 것도 엄청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좋죠 뭐. 좋은데 이유가 없죠. 없는 것 같아요. 이유는 못 말하겠어요. 그냥 좋아요. 좀 더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같이 있었던 게 너무 좋아서. 기분 좋아졌어. 기분 엄청 좋아요 지금. 다 어려우니까 계산하셨겠지. 여기로 손 뻗을 수 있어요? 어디? 이쪽으로. 왜? 응. 아 그걸 본다고? 여기도 카메라 있는데? 그건 내 블랙박스고. 뒤에도 카메라가 있고. 뒤에 어디 있어? 뒤에 없어요.
뭔가 되게 쿵쾅거리긴 한다. 뭔가 아쉬워. 내일 끝이라서요. 아니 내일 끝이 아니고 뭔가 빨리 뭔가 이렇게 잘 못했던 게 잘 맞아요. 또 해보면 둘만 얘기하면 이렇게 잘 맞아요. 남 얘기 꺼내지 남 얘기 하지도 마. 그냥 일단 그냥 좋은데요. 그냥 일단 예쁘고 예. 예쁘고 그냥 딴 때보다 더 저한테 표현을 더 해준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더 좋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네. 네. 제가 아예 그냥 대놓고 직진을 더 해가지고 누가 봐도 그냥 옥순이랑 경수는 그냥 둘이 좋아하는 사이야 라는 걸 그냥 아예 애초부터 만들었다라면 그런 눈치를 안 봤을 것 같은데 저도 좀 처음에 말만 했지 뭔가 행동은 좀 애매모호하게 했던 것 같아서 그런 상황? 그런 환경을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게 좀 많이 미안했어요. 미안하고 후회스럽고. 네. 경수 대단합니다. 네. 예, 멋진 남자예요. 예, 진짜 보살남 너무 멋있습니다.